호박전을 구워보겠습니다. 호박은 껍질을 싹 까서 이렇게 준비했어요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그런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를 펴줘도 좋고요. 칼로 해도 됩니다. 전분가루를 한 스푼만 먼저 넣으세요. 그리고 밀가루, 소금 약간 이렇게 해서 잘 가루가 잘 묻히게끔 살살살살 묻혀주세요. 이 호박전을 할 때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맛이 없고요. 또 너무 질게 반죽을 하게 되면 호박 자체가 늙은 호박 자체에서 익으면서 물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축축 쳐져요. 그래서 물은 이렇게 갖고 살 부으면서 농도를 맞추세요. 어때요? 요 소리 들리시죠? 요 정도면 딱 좋아요. 팬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넣고요. 팬을 예열해 주세요. 대충 한 스푼 떠갖고. 동그란 팬이 없으면 그냥 동그랗게 올리면 되겠네요. 그렇죠. 큰 팬에다가. 우리 요 동그란 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, 없으면 그냥 팬에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구워놓으면 호박향이 싹 올라오는데 정말 맛있어요. 옛날에 부산 살 때 동네 시장 가면 이렇게 할머니가 이 호박전을 이렇게 잘 구워주셨어요. 진짜 달고 맛있잖아요. 이게 지금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, 그래도 난 좀 더 달게 먹고 싶으면 살짝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. 그래갖고 이제 뒤집어요. 꼭꼭. 꾹꾹 눌러주세요. 그래야 안 쳐져요. 다섯 개 보여요. 5개 보여요. 뒤집고 나면 불을 또 강불로. 흥기가 많은 전을 부칠 때는 강불로 해야 전이 축축 안 쳐져요. 바삭바삭하게 부쳐져요. 기름이 모자라면 조금 기름을 더 두셔도 돼요. 쭉쭉 누르면 물소리 나죠? 이렇게 꾹꾹 눌러서 수분을 좀 빼주세요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물소리. 맛있는 호박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요 계절에 먹으면 정말 달고 맛있으니까 꼭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